현수경 이제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천수경의 이제 참회 진언까지를 했었고요. 참회 진언까지를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준재 찬부터 이제 준재주에 관련된 준재보살에 관련된 이제 개송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여기 이제 준재찬이라고 해서 준재 공덕취 하는 부분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원공중생 성불도라고 한 부분까지가 이제 준재주를 이제 설명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천수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의 경전입니다.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에 관련된 경전이고 이 천수경은 크게 천수다라니 천수다라니와 또 육자진언, 육자대명왕진언하는 육자진언, 그 다음에 이제 준재진언이라고 하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진언, 이게 하나의 다라니, 크게 두 개의 진언이 수행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경전입니다. 보통 이제 준재주, 준재진언 이러면 이게 갑자기 천수경을 하다 말고 갑자기 왜 준재보살이 나오고 준재진언이 나오나 하고 약간 좀 생뚱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요. 준재진언은 이제 준재관음을 의미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일일이 구제하기 위해서 화신의 몸을 놔두셔서 관세음보살님이 육관음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화현 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옥에는 성관음 보살님이 계시고 아귀에는 천수관음, 또 축생 세계에는 마두관음, 또 아수라 세계에는 십일면관음, 또 인간계에 바로 이 준재관음이 있습니다. 천상 세계에는 여유륜관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육도에 각각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의 화현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의 모습으로서 놔두는 분이 육관음이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계에서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으로서 우리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분이 이제 준재관음입니다. 그래서 이 준재 진언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준재주는 별도로 이 천수경 안에 들어가서 뭐 개청과 귀의 진언 발언이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체계를 다 갖춘 채 천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보살님이고 진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이제 시골에. 지금은 이제 모 종단의 총무원장 하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이제 불교 학생회를 중학교 때부터 제가 거기서 계속 하면서 스님 옆에서 이렇게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저를 유독 많이 이제 예뻐해 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고, 불교학과를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이제 저를 졸업할 때 불러가지고 너한테 줄건 없고 이거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어딜 가든지 항상 방에 모셔놓고 하라고 하면서 주신 그 보살님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준재관음 상을 저한테 액자에 넣어서 하나 주시면서 준재관음이야말로 아주 관세음보살님 중에 우리의 모든 너가 이 준재관음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 어디 가든지 항상 그 마장장애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하는 일마다 다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준재관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모르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님, 뭐 문수보살님 이렇게 유명한 분만 아는데 왜 준재관음을 주시지 하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준재관음이 그렇게 인간계에서 인간들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이 준재주라는 준재진언은 장애를 소멸하고 모든 인간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소멸하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게 해주는 진언. 그래서 괴로움과 장애가 소멸되면 곧장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진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를 소멸하게 해주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보살님이 또 이제 준재 보살님입니다. 준재찬이라고 해서 준재 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제 그런 그 개청 부분입니다. 이제 열어서 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준재 공덕취 청정한 그 본래 즉 준재주의 준재 공덕취하면 준재주의 아주 그 공덕이 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아주 그 준재 보살님의 공덕이 무한하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 적정심상송, 적정해서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이 외우라는 것이죠. 준재 보살님의 이 공덕이 담겨 있는 이 준재 진언을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게 되면 일체 제대난 무능침신, 일체 모든 큰 고통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무능침신, 절대 그 사람에게는 침범하지 못한다. 이 준재 진언을 독송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천상급 인간, 천상에 있는 하늘 신들이나 인간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복 여불 등 부처님과 동등한 그러한 복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차 여의주 정핵 무등 등 이와 같은 여의주를 만났으니 지금 여의주라는 말은 그 불성을 상징하는 게 이제 여유주인데요. 부처님의 참된 그 알짜배기 핵심, 엑기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이 불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참된 진언을 이렇게 우차 여유주 우리가 이러한 아주 여유주를 만났으니 이러한 부처님의 핵심의 진언을 만났으니 정핵 무등등 동등한 것조차 없는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준재진언의 개청, 준재진언을 열어서 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준재진언은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여의주와 같다는 어떤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 그 여의주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불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송이 뭐냐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랍니다. 나무는 이제 귀합니다라는 소리죠. 칠은 이제 숫자 칠을 얘기하고요. 구지라는 말이 억을 얘기합니다. 억. 우리가 숫자, 억. 그래서 칠구지 이러면 7억. 그러니까 칠구지 불모 이러면 7억의 부처님을 키워낸 어머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준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을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준재관음은 7억이나 되는 부처님을 이제 키워낸 부처님의 어머니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 7억 명이나 되는, 7억 분이나 되는 부처님을 길러내신 모든 이 7억 명의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도 대단한데 부처님을 키워낸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보살님이라고 하니 더구나 이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한 분의 부처님만 배출해도 대단한데 7억의 부처님을 키워내신 그 어머님 그분이 이제 준재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억 부처님을 키워낸 부처님의 어머니인 대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이제 귀의하는 어떤 부분이죠. 특히나 이 준재보살님은 이처럼 7억 명의 부처님을 이렇게 키워내신 것처럼 중생들을 고통에서 없어지게 할뿐 아니라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보살님으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준재보살님을 준재관음을 이제 불모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또한 준재관음 자체가 이제 청정을 상징합니다. 이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어떤 불성을 상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준재 진언을 본격적으로 설해주기에 앞서서
주인공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준제 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의 인간계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준제 진언을 딱 선보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제 추천해주는 진언들이 이제 나옵니다. 소개해주는 진언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정법계 진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신 진언인데요. 준제 보살님은, 준제가늠이라는 보살님은 우리 인간계에서 인간들을 구제하는 보살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제 진언을 그 외기 전에 어디 인간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간계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진언, 그래서 정법계 진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법계로 청정한 법계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진언, 그래서 정법계 진언입니다. 그래서 정법계 진언을 먼저 외우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괴로움이 없어져야 되지만 먼저는 내 주변이 청정한 법계로 장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로 수행을 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주변 분위기가 아주 오염되어 있고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의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아주 주변 분위기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대기, 이 공기, 이 주변이 법계가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에 따라 인연 따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제 진언을 본격적으로 설하기 앞서서 정법계 진언이라고 해서 법계, 주변의 분위기를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을 먼저 외우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신 진언을 외웁니다. 호신 진언은 말 그대로 우리 호신불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호신불을 지니는 것처럼 호신 진언을 외우면 하나의 그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정법계 진언, 내 주변의 법계를 청정히 하는 이런 진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호신 진언이라고 해서 인간 개개인의 각자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뇌, 망상, 오염, 분별심에 우리가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온갖 오염된 것들로부터 또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진언, 그걸 이제 호신 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법사 스님들께서 이제 군인 장병들이 훈련을 나갈 때나 혹은 뭐 유격 훈련을 갈 때나 그막 걱정하는 친구들 혹은 해외 파병을 나갈 때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훈련이나 뭐 몸이 혹시나 다칠 수 있거나 뭐 이런 훈련을 나가거나 할때 법사님들이 이제 장병들한테 호신 진언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몸을 잘 보호해주는 진언이 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호신 진언, 옴 치림, 옴 치림, 옴 치림 하는 것을 이렇게 독송하게 되면 언제나 부처님께서 몸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공덕의 효과가 있는 진언이다라고 해서 장병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이제 법사 스님들 모이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이렇게 재미로도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장난 삼아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러면 갑자기 합장하고 움츠림 움츠림 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진언, 그것이 바로 옴치림하는 호신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정법계 진언과 호신 진언을 함께 외운다면 내 주변의 분위기가 청정해지고 또한 나의 몸이 보호하는 그런 어떤 진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준제 진언을 외기 전에 여기 이제 이 진언 하나만으로도 독자적으로 별도의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닌 진언이기도 하면서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본심, 관세음보살님의 본래의 마음, 본래 마음, 본래 면목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제 진언을 하나 강력한 진언을 하나 또 이제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이 준제보살님이 소개한 진언 가운데 가장 뭐랄까 신비하고도 강력한 진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관세음보살 뭐냐면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심, 본심은 본래 면목, 불성, 자성, 청정, 자성, 청정심, 뭐 이런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본샘은 아주 미묘하다고 하거든요. 미묘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미묘한 본심을 드러내주는 육자, 여섯 글자로 되어 있는 대명왕 진언이다. 크게 밝은 진언 가운데도 아주 왕과도 같은 진언이다. 진언 가운데도 왕과도 같은 진언이다. 이 가만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경전, 뭐 부처님 명호, 뭐 진언, 다라니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게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하나의 광고와도 같은 거예요. 광고. 광고를 하려면 좀 과장을 해야 중생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미묘한 여섯 자로 된큰 광명이 담겨 있고, 왕과 진언 가운데 왕과도 같은 그런 진언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언이고, 또 이 육자대명왕 진언을 외우게 됐을 때 우리 마음과 몸이 밝아질 뿐 아니라 집안도 밝아지고, 또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삿된 마장이나 악귀나 귀신이나 이런 게 씌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착한 신들, 호법 선신들, 이런 화엄 성중들이 많이 깃들게 되는 그런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옴마니 반매홈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밀교에서도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것이 옴마니 반매홈이잖아요. 또한 이 옴마니 반매홈이 이제 모든 진언 가운데 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명진언을 이제 지장단과 영단에 이렇게 독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광명진언은 그뭐 영가를 위한 진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광명진언이 그야말로 광대무변한 아주 밝은 지혜의,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장 위대한 진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광명진언을 축소해 놓은 진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옴마니 반매음도 광명진언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람, 여러분들 이제 뭐 이사 가면은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사 갔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집에서 이사 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일반적으로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독송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할 때는 이 옴마니 반매음이나 아니면 광명진언을 외우거나 이렇게 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외우기 어렵고 그럴 때는 이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 옴마니 반매음을 뭐 108독을 하든 이렇게 하고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예를 들어 그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분께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대번에 생각 안날 때도 그때도 이제 관세음보살님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인 옴마니 반매음을 독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도 당연히 광명진언을 해주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육자대명왕진언을 항상 외우면 집안의 나쁜 일은 사라지고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분별심, 분별망상, 괴로움을 없애주고 밝은 지혜의 광명을 가져다주는 진언이다. 모든 좋은 공덕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옴마니 반매음을 또 가장 많이 독송을 하겠죠. 그처럼 이렇게 옴마니 반매음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재보살님,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진언이 나옵니다. 준재진언은 나무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한 다음에 이제 옴자레 주레준제 사바하부림이 이제 준재진언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나무라는 것이 귀합니다 이런 소리잖아요. 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7억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아까가 7억 명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님이 준재보살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사다남 삼맥삼보따 구치남 하면 7억 분이 되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이고, 그 뒤에 있는 다냐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 설에 가로되, 그러니까 이 7억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준재진언을 설하옵나니, 이런 소리예요. 설하옵니다 하는 소리죠. 그게 이제 다냐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준재진언은 옴자레 주레준재 사바하 불임, 이 부분만 진재진언입니다. 그래서 준재보살님, 준재간음이 우리 인간들이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게 해주는 보살님이면서 인간들의, 특히나 인간계에서, 육도 가운데 인간계에서 인간들의 모든 괴로움과 역경과 문제를 없애게 해주는 보살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괴로움을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7억 명이나 많은 부처님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했으니, 그 쉽게 말해서 검증 완료가 된 거죠. 이미 검증된 보살님인 거죠. 성불로 이르게 하는, 이미 7억 명의 부처님을 양산해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검증된 보살님이다. 그래서 준재보살님의 준재진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재진언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준재진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준재발언이 나옵니다. 준재발언.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을 세운다. 보리심은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을 말합니다. 내가 보리라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을, 준재진언을 지송하면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이라는 큰 원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최상의 발언, 최상의 원이 보리심을 바라는 원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는 큰 원을 세우고, 선정지혜가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그 보리심을 바라고 난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죠. 이걸 지관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지혜가 어서속히 밝아지고,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일체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성취하고, 수승한 복을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일체 모든 수승한 복들을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내가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일체 모든 중생에게 이제 회향하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준재, 아까 참회진언 이후에 이제 준재찬부터, 준재 주 나오는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준재진언, 준재보살님에 관련된 어떤 부분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열의십대 발언문과 발사홍서원, 그리고 이제 삼보귀명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천수경을 총괄적으로 이제 회향하는 이제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면 이제 천수경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 그다음 시간쯤까지 하면 이제 천수경을 2년 동안 우리가 그 공부해 왔던 천수경이 이제 얼추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이제 진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어떤 진언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불교에는 다양한 보살님이 있고 다양한 부처님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하나만 좀 하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준재진언을 얘기를 하니, 야, 내가 지금까지는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미타불 지장보살을 했는데, 야, 이제부터 갈아타야 되나? 이게 준재보살님으로 바꿔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이 될 것이고, 야, 이거 호신진언 보니까, 야, 이거 또 땡기는데, 몸을 또 보호해준다고 하니, 아, 이걸 또 이제는 또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오히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그때 필요한 진언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나 이 모든 진언은 결국에는 하나의 본성, 하나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량한 방편이 있지만 그 모든 방편은 오로지 하나의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 시설로서 잠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은, 손가락에는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달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 선에서 유명한 일화가 이제 그 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죠? 양계비가 그 자신의 그 임금을 옆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한눈을 판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임금을 시좌하는 그런 그 뭐죠? 이게 뭐 대장? 그 군사들의 어떤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둘이 이제 몰래 연애를 한 거죠. 임금 몰래. 들키면 죽는 거죠. 몰래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들킬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몸종 중에 이제 속이라는 그 시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기비가 이제 그 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소가 소가 하고 두 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부르면 그는 제가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당신을 부르는 신호니까 밖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소가 소가 두 번을 딱 부르면 제 방으로 몰래 밤늦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짠 거죠. 그러고 이제 소기한테 불러가지고 소가 해서 소기를 불러가지고 소가 내가 소가 소가 부르면 너한텐 볼 일이 없어. 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내 이름은 소기를 부르지만 너한테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 너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속이 부른다고 해서 얘하고 뛰쳐오면 큰일 난다. 오지 마라. 난 너한테 관심 없다. 그냥 방편으로 속이는 그냥 차용해 쓰는 것 뿐이지. 나는 저 남군님한테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귀비가 밤늦게 소가 소가 부르면 속이가 뛰쳐오면 안 된단 말이죠. 속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방편으로 잠깐 빌어 쓰는 것 뿐이지. 낙처. 양기비가 부르고자 하는 소가 할때 낙천은 소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한테 있단 말이죠. 그것과 똑같이 불교의 모든 경전, 방편의 수행들,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소기와 같은 겁니다. 그 진언 자체, 그 연불 자체, 그 수행법 자체, 그 경전 자체에는 볼 일이 없어요. 그거는 그 내가 볼일 있는 그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한 방편입니다. 즉 우리가 염불을 하든 진언을 외우든 다란이를 독송하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화엄경을 독송하든 그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 그 경전 자체가 부처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 경전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그 방편 수행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절대라고 생각하면 속이라는 몸종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아주 전혀 개념 없이 눈치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낙천은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 오로지 일불승, 오로지 우리 자성,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그 우리의 본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오로지 그 하나의 낙처, 하나의 진실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 이런 수많은 진언도 얘기하고, 수많은 부처님도 얘기하고, 수많은 보살님도 얘기하고, 수많은 수행법도 하고, 여러분들이 온갖 수행을 닦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그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언제나 함께, 나와 함께 있다. 이 하나의 부처라는 진실한 나의 본성품, 부처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깨닫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더 훌륭합니까? 지장보살님이 더 훌륭합니까? 어느 거한 가지를 좀 이렇게 찍어주십시오. 찍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의 부처를 설명하기 위한 소기와 같은 별 볼일 없는 그냥 하나의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을 하면 아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 있는 거구나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나의 본성이란 소리고 부처님의 본성이란 소리고 본래 하나의 부처란 소리예요. 지장보살 염불할 때는 아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방편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지장보살을 염불할 때도 오로지 하나의 부처를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염불해야 되는 것이고, 다란이를 외울 때도 그런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부처를 확인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낙처를 가지고 수많은 방편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불이법, 오로지 하나,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진 것은 일체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참회도 해라, 귀의도 해라, 뭐도 해라, 다란이도 해라, 여기선 준제, 진언도 해라, 온갖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걸맞는 방편을 하나 쥐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닦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상하게 이 준제 보살님에게 꽂힌다. 그러면 뭐 그냥 준제 보살님을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편에는 뭐 어느 게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막 차별심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의 진실을 진실에 가닿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제 보살을 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